여기 왜 있는가?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중에 고양이를 상위에 올려놓고 저러고 먹고 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밀어볼게요. 10분 후에 다시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레오야. 아 귀여워. 대답하는 것 봐. 코코 나 저 왜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는 거야? 아. 코코야 올라올 자리가 없는데 오늘은 테이블이 조그매가지고.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매운 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닭발 시켰는데 맞아 얼마 전에도 닭발을 먹었는데 그냥 매운 음식을 너무 좋아해.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매운 거 시켰어. 아주 매운 맛을 시켰어. 100% 아주 매운 맛 인증. 다이어트 전 마지막 만찬이라 생각하고 맛있게 먹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까놓으면 세팅된 거 보여주면 되겠지? 하나 둘 셋 짜잔! 이렇게 세팅을 해서 제가 한번 아주 매운맛 묵뼈 닭발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와 너무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그러면 닭발 먼저 매워볼까? 얼마나 매울지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아직 괜찮아. 여기 매운맛을 내가 잘 먹나봐.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물 다 못 먹었어. 이 자식 계란찜을 들자마자. 아 밥만 써 밥만.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나는 사실 닭발 안 좋아하거든?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난 사실 닭발 안 좋아해. 왜냐면은 징그럽잖아.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할 말은 아닌데 이 매운맛을 대체할 게 없어. 이 맛있게 매우면서 꼬들꼬들하면서 그 약간 불향이 올라오면서 쫀득쫀득한? 그냥 아, 안 볼란다 이러고 그냥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. 근데 심지어 나 닭발을 처음 먹었던 게 27살에 친구들이랑 닭발집 가면은 국물 닭발 시켜가지고 나는 콩나물만 먼저 먹었어. 진짜로 나는 콩나물만 먹어서 애들이 나랑 닭발집 가는 걸 좋아했어.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진짜로 맛있는 닭발집에서 튤립 닭발이었거든. 뼈가 있는데 살이 붙은 거 그것만 뜯어 먹다가 거기 꽂혀버린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묵뼈 도전한 게 3년 전 2년 전? 그때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. 난 아직도 근데 닭발집에서 냄새 나면 못 먹어. 근데 여기 닭발집이 진짜 잘하는 것 같아. 광고가 아니라 심지어 우리 언니도 닭발을 못 먹다가 이 집 닭발에 중독됐어. 근데 아직 나는 국물 닭발은 못 먹어. 왜냐면 국물 닭발은 그 주름이 보여. 다리 주름이 살짝 비치더라고. 아직 그거를 보면서 먹을 자신은 없는데 근데 얘는 양념에 쩔어가지고 그냥 이게 형태도 없어. 그래서 이거는 먹을 수 있어? 근데 생각보다 안 매워. 아주 매운맛 시켜가지고 사실 반도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그냥 불닭 볶음면 정도? 여기 왜 있는 거야? 여기 왜 있는 거야? 먹을 거야? 분명히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중에 밥 먹는데 고양이를 상위에 올려놓고 저러고 먹고 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밀어볼게요. 10분 후에 다시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그거라서 내 눈을 잡아서 봐요, 초점을. 보여? 아, 물 좀 먹을까? 근데 진짜 물도 안 먹고 먹네. 야, 이거 안 맵다. 왜 안 맵냐, 너? 어떡하지, 편집자.
않니? 매운 척이라도 할까? 진짜 못한다. 다시 태어나면 연기자가 하고 싶었는데 안 하길 잘했다. 그러게. 안녕? 불러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먹겠습니다. 사실 반도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배가 부르네요. 아, 오늘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. 그럼 자, 편집자님 이거 젓가락 포토샵으로 없애주시고. 우리 잘 먹었습니다. 안녕.